안녕하세요. 물 뿜는 하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 일요일에 있었던 시험인 소방설비기사 전기 실기 22년도 2회차 유형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2회차는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1회차 시험 때 합격률이 15%였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차는 좀 쉽게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다행히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난이도부터 먼저 체크해 보면은 난이도는 중하였고 예상 합격률은 35, 좀 많으면 40% 정도까지 예상해 봅니다. 바로 출제 유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탐 경계구역수 구하기 문제 출제되었는데요. 이렇게 D자 면적이 주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50m의 길이 조건과 600제곱미터의 이제 그 면적 조건을 만족하는 경계구역수 구하는 문제였는데, 이렇게 600제곱미터인 면적 조건만 적용하셔서 산출하신 분들은 좀 틀렸겠죠? 길이 조건도 같이 고려하셔서 풀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지만 함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탐 음향정치 설치 기준. 이거는 기출에 있었던 유형이죠. 3번, 유도 등 비상전원 설치 기준. 축전지 20분이고 60분일 때는 11층 이상 도소매시장. 이것도 기출 유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기출 유형에 포함되어 있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4번도 기출 유형이었죠. 전동기 용량 구하기. 유분의 0.13 QHK. 이것도 어렵지 않았죠. 자, 5번. 자탐 감시전류 동작전류 구하기. 이것도 기출이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1, 2, 3, 4, 5 했는데 다 기출이에요. 자, 그다음 6번. 도시기호 명칭 쓰기. 그러니까 최근에 예전에는 도시기호를 명칭 쓰는 게 소방설비기사 기계에 많이 출제되는데 요즘엔 전기에도 많이 출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기호 명칭. 자, 연기감지기, S스모크, 그 다음에 정원식 스포티언, 그 다음에 사이렌, 비상벨. 그렇다고 어려운 도시기호가 출제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 기출이었고요. 자, 7번. 차동식, 보상식, 정원식, 스포티언 감지기 설치 개수 구하기. 이거 어렵지 않았죠? 자, 8번. 용어의 정의, 확성기, 음량 조정기, 증폭기에 대한 용어 정의.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즘 시험 추세는 설비에 대한 용어 정의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 그래서 화재안전 기준에 나와 있는 소방설비, 전기 또는 기계 보시는 분들은 그거에 대한 용어 정의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지난 시험엔가 지난 지지난 시험에 누전경보기 관련된 용어 정의가 많이 출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기출이었고요. 9번. 진리표를 보고 논리식 간소화하고 이후 무저점 회로 그다음에 시퀀스 회로 그리기. 이거는 저희 그 영상으로 찍었던 문제죠. 그래서 이거는 자유자재로 할수 있어야 돼요. 논리식을 보고 이후 무저점 회로 갈 수도 있고 시퀀스 회로 갈 수도 있고 진리표도 갈 수도 있고 이거. 그렇다고 어려운 문제 출제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출이었고요. 10번. 전압강화 공식 대응 문제. 이것도 기출이었습니다. 그리고 11번. 감지기 배선 그리기. 이거 저희가 2주 전인가 3주 전에 출제 예상 문제로 찍었던 영상이죠. 그래서 송배전식 방식으로 그렸으면 문제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12번. 가닥수 문제 하나 출제됐네요. 자탄 플러스 옥내소화전 자동기동 간선 가닥수 구하는 문제 기출이죠. 자, 13번. 옥내소화전 감시제어방 기능 가로 쓰기. 이것도 기출이고요. 자, 14번. 교차회로 방식 적용 설비 5가지 쓰라였던 것 같은데 이것도 완전 기출이죠. 자, 15번. 전동기 역률 계산, 무효전력 구하기. 이것도 어렵지 않았고요. 제 생각에는 그 마지막에 16, 17번 빼고는 다 이것도 단답형이긴 한데 다 무리 없이 풀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16번은 스프링클러 감시 제어반, 동력 제어반 구분 설치하는 경우. 이거는 좀 틀리신 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17번. 예비 전원, 시험 방법 및 연구 판정 기준. 이것도 좀 틀리신 분이 있었는데 배점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뭐 시험 합격하는데 크게 무리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8번 옥내소화전 감시제어반 기능 괄호 안에 답쓰는 문제였는데 이것도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총 18문제가 출제됐는데 한두 문제 빼고는 다 기출에서 출제된 전형적인 좀 쉬웠던 케이스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과감하게 합격률을 좀 40% 50%를 적고 싶었는데 지난 1회차 때 저희가 15% 정도까지 나올지 모르고 한 20에서 30으로 적었는데 생각보다 합격률이 좀 저조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합격률을 좀 보수적으로
35% 적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요양노트로 공부하셨던 많은 분들이 합격하셨다고 저희한테 카톡이나 메일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4회차 시험이 남아있죠. 그래서 4회차 시험도 저희랑 같이 열심히 공부하셔서 모든 분들이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